콜롬비아의 에듀케이터시고요. 지금 트레이너 준비하고 계신데 보통 우리는 다 GEG 에듀케이터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들 중심으로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오라클 기업에 교육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또 전공은 GIS 지리 기반 관련된 것을 전공하시고 지금 IT 계열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박성우 트레이너님 모시겠습니다. 진짜 제가 마이크 드니까 제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릴 주제는 드론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뒤에 제 소개를 잠깐 보면은 지금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GIS하고 리모 센싱 전공을 했고요. 관련 업계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커리어를 바꿔서 이제 현재는 IT 교육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저도 제 회사하고 상관없이 저 개인의 어떤 한 20% 정도를 제 관심 분야 밑에 적혀있죠, 영어로.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 쪽에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커뮤니티 같이 참여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론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심플합니다. 드론에서 사진 촬영해서 구글 어스에 올릴 수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는 게 결론이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지도 데이터 어떻게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드론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하고 이렇게 앞에서 좀 서론이 좀 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집에 드론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짜리 드론 사세요? 질문이 너무 심합니다. 얼마짜리 있으세요? 팬텀 3 있어요. 팬텀 3면 가능하죠. 대상자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과연 여기에서 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과연 직접 해볼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사진을 해보고자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 앞에서 오전 시간에 뭐 투영법도 이야기했고 뭐 앞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아마 조각 맞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배경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구글 어스에서 3차원 건물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 건물의 퀄리티를 보면 어떤 거는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고요. 어떤 건 아주 이렇게 그 겉면 이미지가 아주 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차이들이 사실은 그걸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진이 이거겠죠. 이제 위성 영상이나 이제 위성이나 항공 사진에서. 그 다음에 3D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건물 옆면 이미지도 있어야 돼요. 그걸 뭐 항공사진에서 찍은 이미지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지상에서 또 별도로 찍어서 좀 더 해상도 높은 걸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소스들을 모아서 융합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구글 어스에서 보는 건 3차원 건물, 그런 게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전 단계에 상당히 많은 소스 센스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삽입을 했고요. 리모 센싱이라는 거는 항공 사진이나 위성 영상 사진으로 뭔가 디텍션을 하거나 탐지를 하거나 그런 분야인데, 보통 항공 레이저, 뭐 디지털 카메라, 항충용 카메라 뭐 이런 기기들을 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그마한 그림들이 사실은 항공 사진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예요. 근데 배당 가격이 뭐 보통 수억 원 정도 하는 그 정도 되겠죠 아마. 그런 카메라들을 비행기에 싣고서
촬영을 해서 그걸로 지도를 만든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측량 기술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위성 영상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항공사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정확도와 디텍션 탐지 가능한 그 산물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물질도 디텍션을 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드론의 원래 뜻은 수펄, 수펄이라고 합니다. 그 봇, 수컷 벌이라는 뜻이고 용어는 UAV, UAS,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무인 항공기 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게 심플하실 것 같은데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UAS는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기체와 지상 제어국 그리고 이 둘 사이의 통신 체계를 포함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기체에 해당되는 게 UAV 또는 드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인 항공기라고 씁니다. 국토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가 개념이 형성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살짝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드론의 분류는 기준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고도에 따라서 초저고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날개가 고정익이냐 그 다음에 회전익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정익이고 이쪽은 회전익인데 회전익은 날개가 몇 개냐에 따라서 멀티로 가는데 뭐 세 개면 트리, 쿼드, 헥사 이렇게 나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장점이 돈이 많이 안 든다. 비행기 한번 띄워서 사진, 항공사진 촬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즉각 투입도 가능하고 사람이 못 가는 지역도 갈 수 있고 그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상환경이 비교적 자유롭고요. 다양한 카메라를 뭘 다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앞에서도 뭐 계속 나왔는데 농업, 뭐 그다음에 산림, 환경, 도시 계획, 그다음 교통 다양하고요. 뒤에서 예, 구글이 룬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죠. 한 20m, 20km 정도 고도에 풍선을 띄워서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저 개발 국가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넘어가서 드론 데이터 취득하는 절차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아까 보셨던 드론 기체를 포함한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 카메라 보시면 가시, 일반적인 가시광선대를 사용하는 카메라, 근조계, 열조계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정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취득해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또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도가 만들어지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사고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자기 연락처 기재를 해놔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날려야 되고 야간 비행 안 되고요. 사람 많은데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 음주 조정은 안 되고요. 카카오에 투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매뉴얼 당연히 숙제하셔야 되고 전파 인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들이 비행장 주변 9.3km 반경 네 그다음에 비행 금지구역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상 고도 150m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저런 걸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높게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문가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비행기 그 위는 이제 헬기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이기 때문에 크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레디프라이라는 앱을 통해서 각 다양한 이제 공역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요. 세이프라이트라는 앱에서도 이런 위 지역들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촬영을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이 앱을 딱 켜시면 이런 금지 구역이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지역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행히 어떤 분이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와우드론 뭐 타이핑이 좀 잘못된 거는 이런 지도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글 맵에서 불러서 중첩해서 올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와우 드론이라는 데에서 이제 KMZ 파일도 제공을 하고요. 이걸 임포트해서 구글 어스에 올려 보시면 이제 공항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구역들이 다 뜹니다.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 촬영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날리는 거하고 또 다른 또 허가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20kg 이하냐 초과냐 그리고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게 이 모든 단계에 대해서 관여하는 그 기관들이나 관리 단청들이 다 제각각이죠. 네. 거기에다 군도 끼어 있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뚫고 또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전문가 분을 모셔서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같이 또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지 아무래도 DJI가 드론 쪽에서는 선도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이 앱을 통해서 이제 경로나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 혹시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직접 제가 드론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바로 매빅 프로 기종이고요. 경품 아닙니다. 간단하게 뭐 위성 GPS는 기존의 미국의 GPS, 뒤에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유럽 GPS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도 GPS 위성이 있거든요. 그 신호도 다 이제 최신 기종들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 성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조금 디테일해서. 그리고 동영상은 한 4K까지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요. 가격은 한 125만 원. 학교에서 혹시 시도를 하실 경우에 예산도 중요하니까 제가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예. 드론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 끝나고 나서도 뭐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날리지 않아요. 아까 주디 선생님이 스티치라는 용어를 쓰셨죠?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공 사진 측량도 그렇고 드론 사진 촬영도 그냥 단 한 장 찍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장의 사진을 서로 중첩해서 찍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중첩도를 최소 60% 이상을 줘야지 이걸 처리를 해서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듯이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여러 장을 촬영한 결과입니다. 방금 드론을 보여주셨던 드론이에서 협찬을 해주신 데이터들이고요. 이걸 후처리를 하면 촬영 결과가 나오죠. 지금 금강 휴게소인데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뒤에 가서 제가 살짝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드론 사진을 RC에서 속성 정보를 여러 번 표에 정보인데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이제 GPS 정보가 있습니다. 위도, 경도, 고도. 그러니까 이 정보가 있어야지 이제 후처리를 통해서 지도와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드론 사진을 후처리하는 서비스들이 요즘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뭐 3D 프린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장에 가서 그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이제는 사용자들이 직접 편하게
구글이 서비스 하듯이 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외국 사이트입니다. 드론 디프로이 가시면 한 14일 정도는 이렇게 프리 트라이얼도 사용 가능하시고, 그 후에는 뭐 유료로 또 활용 가능하시고, 여기에 드론 찍은 사진 올리시면,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아웃풋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라이브 맵을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거겠죠. 실시간으로 드론을 날리면서 이제 그 데이터 촬영된 걸 받아서 처리를 곧바로 해서 보여준다는 거겠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저희 통신사들이 5G 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5G가 되게 보편화되면 이런 실시간 맵핑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워낙 통신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네, 드로미에서 직접 개발한 또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를 올려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금강 사이트인데, 제가 잠깐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저희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잠깐 홍보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스가 무슨 의미냐면, 요즘 뭐 클라우드 아시는 분들은 IaaS, PaaS, SaaS 아실 텐데, 다스는 드론 애저 서비스입니다. 결국 드론에서 촬영한 걸 3D나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원격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사이트고요. 여기 가서 뭐 뒤에 이 발표자료에 있긴 한데 한번 샘플 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연세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연세대를 직접 촬영하신 사진이고요. 잠깐 조작을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이게 실제 촬영한 거고, 만약에 이제 배경 사진이 좀 허전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맵박스라는 다른 지도 데이터를 배경에 깔고 같이 중첩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D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님이 뭐 순전히 드론 사진으로만 3D로 올리신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옆에 텍스처도 다 이제 드론에서 찍은 이미지를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자동인 거 아닌지 약간 매뉴얼이 들어간 건가요? 전체 다 자동 프로세스입니다. 와. 예, 다시 프리젠테이션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드론에서 바로 밑을 찍은 사진도 있고, 약간 경사를 두고 찍은 사진도 있고, 되게 멀리 본 사진도 있는데, 그걸 다 이어서 붙여서 파노라마 모양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연세대, 지금 보시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이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중첩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드로미에서 또 이제 직접 찍은 이미지를 KNZ로 익스포트를 해서 한번 올려보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KNZ로 받아가지고 이미 한번 구글 어스에서 올려봤는데, 올려보시면 약간 해상도하고 그 다음에 위치 정확도가 조금 이제 어긋날 수는 있어요. 보시면 여기 도로가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상도하고 색감이 이렇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위치 정확도는 좀 어긋나 있긴 한데,
직접 들어온 데이터 찍은 걸 구글 어스에서 올려서 이렇게 보여드린 사례고요. 다시 돌아가서 방금 보신 이거는 또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아마 드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선명한지 궁금해서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 사진에서 확대를 해보니까 자동차의 차종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정도 그리고 여기 운전석 조수석에 밀짚모자 같은 거 놓여있는 것도 보이시죠? 저 정도까지 해상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붙인 거고요.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드로미에서 직접 해외 출장을 가셔서 촬영한 사진인데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 높은 건물이 몽파르나스 역사인가요? 네, 몽파르나스고 지금 좀 조작이 불편하긴 한데 멀리 에펠탑 보이시죠? 그래서 상당히 해상도가 높게 찍어서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 우리나라 인천 문학경기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구글 어스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위치 정보를 가진 사진을 찍어서 2차원 사진을 찍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구글 어스 위에 중첩해서 올리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360도 사진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뭐 구글 지도상의 특정 지점을 클릭하시고 거기에다가 파노라마 사진을 올리시는 방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실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조금 빨리 진도를 빼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론 사업을 하시는 전문가분을 직접 모시고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뭐 질의응답 받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어떻게 찍는지 뭐 이런 것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승호라고 합니다. 구글 맵이나 구글 어스를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네이버 맵에 있는 지도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업도 그렇고 국내 업체가 10년 전에 그 위성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기억하시라고. 드론이 찍는 방법은 여기에는 360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여기 앞에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찍을까요? 360을. 네. 한 바퀴 돌면은 수평으로밖에 안 찍히죠.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를 각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90도 방향으로 돌리면은 밑에를 찍고요. 30도 올려서 한번 찍고, 60도 올려서 한번 찍고, 90도 올려서 한번 찍고, 그렇게 해서 총 32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붙이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터랙티브한 그런 360도 VR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어렵지 않나요? 한 1년 전에는 다 수동으로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DJI 같은 경우에는 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쭉 찍고 그 자리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찍은 데이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HTML5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저를 여기 오늘 초청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DJI만 되느냐? 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드론 펜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으니까 그런 앱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드론이 지원이 된다면은 360도 VR을 찍어서 구글 맵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드론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네, 마이크를 좀. 어떤 드론 기계나 가격대나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드론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되게 간편하고 재미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뭐 1km도 안 되지만은 이게 한 1m 위에서 제 머리로 떨어져도 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100m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규칙을 꼭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검증받고 안전한 드론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드론도 있고 뭐 해외 드론도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가격대는 참고로 저는 드론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가격대는 예 할까요? 가격대는 한 200만원에서 플러스만원 사시면 되고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게 조그만 게 배터리인데요. 배터리가 한 25분밖에 사용을 못해요. 충전하는데 2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근데 또 비쌉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은, 하실 수 있고, 이런 작은 드론은 사실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필요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띄워서 어디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학교 운동장에서 뭐 살짝 띄우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안 됩니다. 다 허가 받으셔야 돼요.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까 그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역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 교육용으로 한번 띄우려고 한다 하면은 대부분 다 승낙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승낙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고 뭐 가격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거 없어요? 저렴한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렴하긴 한데 이거 카메라가 좀 성능이 안 좋다 그런가 아니면 이 드론이 좋은 드론은 이렇게 올라가서 조종기에서 손을 놔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다른 드론들은 이 센서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막 흐릅니다.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건물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드론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질문하는데 저 강원도 지역은 지금 그걸 일부러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뭐 지금 워낙 제한이 많지만 서울 또 강원도에 강원도 지사가 원래 요런 저 국제대회를 주최하고 있잖아요. 거기 DMZ 가까운 데서 띄우시면 전쟁 발발이 안쪽만 좀 밀리죠. 예, 와서 아까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그 앱을 보시면 네, 지금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도에 있어요. 저기 드론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날개가 예. 날개를 작동할 때 저 어린애들이 학생들이 다치진 않습니까? 가까이 오면 다치고요. 네, 그래도 뭐 보안이 안 됐으니까 여기도. 여기에 사고를 많이. 네, 드론에 네. 날개에 이렇게 가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망 같은 게 있어서, 요거는 가드가 없고요. 가드는 추가로 사시면은 가드가 이렇게 있어서 그 안전할 수 있는데 사실 가드가 있다고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하여튼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 저는 띄울 때 원래 이렇게. 빨간색 꽃갈 모자 이렇게 해놓고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드론 사고에 보면은 드론이 이렇게 사실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탕 주는 드론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사탕을 주는 드론이라고 알고 떨어지는 드론에 애들이 줄지어도 막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드론을 안전하게만 규정에 맞게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학교에서 좋은 교보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해외 가져갈 때 문제가 좀 해결됐다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됐는지 요만한 사이즈면 아마 1인당 3개까지는 가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별도로 가져가라고 배터리를 빼가지고 이거는 드론 배터리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휴대용 배터리는 무조건 다 휴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짐으로 붙이실 수 없습니다. 항공사에 물어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서울 지역은 사실은 가능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정 장소가 있어요. 뭐 가양대교 북단이나 이제 드론 비행장
그런 데 가서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빠뜨린 게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금지 구역은 안 된다는 거고 제한 구역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쉬는 시간에 별도로 질문 주시면 또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지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사회 지리과로 연재로 나오신 분 처음이세요? 제대로 수업에서 아이들과 중학교잖아요. 아이들과 수업에서 진짜 쓰는 거. 사실 이게 진짜 그 전에 가서 아니었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교사로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도대체 아이들이 구글 맵이나 어스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삼동여중은 특별히 미래 학교로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구글 어스랑 지리 기반으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신 수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네,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리 선생님답게 백록단까지 올라가셔서 지금 사실 천지 백록단이었어요. 백두산입니까? 네네. 아 백두산이군요. 저는 한라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창동여중 박희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동여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어스와 지리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글 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 여름에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서 이제 배포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허학번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좀 애용하던 그런 서비스였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들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지리 수업에 활용될 것 같은 그런 도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젠지 그리고 어떤 영상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문장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글 맵스가 길을 찾는 도구라면 구글 어스는 이제 길을 잃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인데요. 선생님들은 길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길을 잃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누가 더 지리적인 사람일까요? 라는 의문을 떠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교사이지만 길치입니다. 길을 좀 잘 못 찾는데요. 길을 잘 못 찾지만 길을 잃고 어딘가를 이제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헤매다가 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지리적인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리교육에서의 구글어스의 의미 그리고 실제 지리 수업에서 구글어스가 그리고 구글맵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스의 지리교육적 의미입니다. 지리교육의 근본적인 탐구 과제는 뭘까요? 탐구 대상은 바로 이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교실로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악기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언어나 이제 수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개구리를 가져온다거나 암석 표본을 가져올 수가 있지만 지역은 교실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교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왜곡이냐면 스케일과 차원과 시점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스케일의 왜곡은 이제 스케일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었던 1대 5만 지도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25분의 1로 축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원의 왜곡은 실제 공간은 세 가지, 실제 공간은 이제 3차원의 공간이지만 우리가 교실 자료화하는 과정에는 2차원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즉 높이를 없애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높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높이라는 것이 각종의 공간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는 그런 요소인데 실제 자유화 과정에서는 이 높이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시점의 왜곡은 여기에 시점은 시간할 때 시자가 아니라 이제 볼 시자입니다. 볼 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나의 시점으로만 이제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구글 어스는 이런 한계점들을 좀 줄여줍니다. 스케일을 조정하면서 스트리트 뷰를 제공하면서 이제 스케일의 왜곡을 최대한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지도를 제공하면서 이제 차원의 왜곡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좀 조정하면서 시점의 왜곡도 나름대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지역과 장소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잘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구글어스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에게 실제감 있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실제감 있는 자료들은 학업 성취도가, 즉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학업 역량이 좀 낮은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학업 성량이 좀 높은 학생들은 사실 구체적인 실제감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텍스트와 이미지만으로도 그 지역의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역량이 좀 낮은 학생들에게는 이런 구글어스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학업 역량이 좀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서 구글어스를 활용한 수업을 하였을 때 좀 더 많은 동기가 유발이 되고 좀 더 이제 많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또 이제 지리 자료 제작과 간편성과 제작 시간의 절약성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도를 수업 시간마다 이제 사러 갈 때가 있었었는데 이제 종망역에 가서 4,500원짜리 1대 5만 지도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지역들이 세팅되어 있고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메시업 기능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편집해서 지리 자료화해서 사용하기 좋다는 것이죠. 또 관찰자가 중심이 되는 야외 조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야외 조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답사인데요. 답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에서 붙어서 가는 거죠. 땅에서 붙어서 가다 보니까 이미 형성된 지형의 제약을 받고 지정된 길로만 가야 되는 그런 제약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어스를 활용해서 이제 야외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시야가 탁 트인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이제 고도에서 지역들을 관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글어스 활용 사례 지역 학습인데요. 사례 지역 학습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교실의 컴퓨터가 한 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례들은 여러 대가 있었을 때, 특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때 효과가 높은 그런 활용 팁들이지만 사례 지역 학습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한 대의 컴퓨터만 있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방법이고요. 여기서 사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에서의 개념, 그리고 아이디어, 이슈를 탐구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리 교사들은 이제 2005년부터 구글어스가 나왔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지역들을 나름대로 축적해 왔습니다. 이런 뭐 울릉도 중상화산체라든지 뭐 마르라든지 뭐 카르스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지역이 어디냐를 위도와 경도로 많이 공유해 왔었어요. 위도와 경도의 좌표값은 굉장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들을 딱 집어서 전달할 수 있었지만 뭔가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구글어스가 조금씩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검색어와 지명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것들 사례 지역 학습들을 이제 구축해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즘에는 이제 URL이나 아까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던 KNG나 이제 KML 파일 형태로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회 교과서 안에서 지리를 수업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총 8종입니다. 8종 안에 있던 사례 지역들을 다 구글 지도화 시켰습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준 사례 지역 학습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구글 지도에 들어가 보지는 않을 건데요. 이 링크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공유 지도이기 때문에 보실 수도 있고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단원별로 어떤 내용들, 어떤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좀 궁금해하는 지역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제 북한 지역들을 함께 같이 보면서 이제 통일 교육에 대해서도 가치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제 구글어스는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장소가 학습인데요. 지리에서는 공간과 장소를 좀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스페이스와 이제 플레이스를 구분한다는 것인데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텅 빈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차원의 텅 빈 컨테이너에서 개인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이제 장소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소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공간에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장소로부터 느껴지는 일정의 이제 정서적인 유대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놀이터 사진이 있는데요. 이 놀이터에서 친구와 재밌게 놀았던 학생, 아니면 이 놀이터에서 이성 친구와 헤어진 학생, 놀이터에서 담배 피다가 엄마한테 걸렸던 학생, 아니면 이 놀이터에서 아무런 추억이 없는 학생, 이 놀이터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진행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장소감 지도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기 학교 주변에서 의미 있었던 장소, 그리고 추억이 쌓였던 장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공간을, 이 장소를 활용하는 팁이 있는 장소들을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죠. 뭐 떡볶이가 맛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춤 연습하기 좋다라든지, 아니면 무서운 언니들이 모여있다든지, 이런 공간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모아서 구글 맵스 이제 공유 지도로 함께 제작을 하였었는데요. 사실 제가 했을 때는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1학년 학생들이 당시에 3월달이었기 때문에 아직 학교 주변이나 학교 공간에 대한 풍부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3학년 학생들, 졸업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풍부한 장소감들을 지도화를 만든다면 이게 하나의 링크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 링크를 신입생들한테 그냥 주는 거죠. 그럼 신입생들은 아, 선배들이 이런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했구나. 이런 공간에서 이러한 추억들이 쌓여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나름대로 학교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지오투어리즘인데요. 지오투어리즘은 이제 경관에 대한 단순한 이제 미적 감상을 넘어서 경관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환경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려하는 여행 패러다임입니다. 투글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미적 감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미적 감상이 그대로 배우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이제 미적 감상과 어디 이제 뭐 백두산에 갔어요, 와 저기 갔어요 이런 식의 약간 신기 효과들이 그대로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런 신기 효과들과 단순한 미적 감상들을 좀 넘어서서 이게 교육 과정과 연결이 되고 진짜 배움으로 가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관의 의미, 뭐 역사적이든 문화적이든 지리적이든 이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오투어리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냐면요. 사이트를 이제 선정을 하고 학생들 나름대로 경관의 의미를 조사하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술한 내용들을 지도에 공유화하는 거죠. 지도화를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전체 지도화된 내용을 보면서 스토리텔링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요 논문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등산로를 만약에 지오 투어리즘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면 주요 등산을 하면서 보여지는 지형 경관이나 문화 경관의 의미들을 이제 공유 지도화하게 되고 그리고 정류장 정보나 포토존, 등산로 난이도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지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리의 텍스트는 이제 교과서에 인쇄된 활자가 아니에요. 지리의 텍스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경관들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지리 교과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평가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구글어스에 그냥 좌표값을 하나 주는 거죠. 좌표값을 주고 내가 그 좌표값을 치고 들어가서 그 나타나는 그 경관의 의미를 자기가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의미를 이제 논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평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은 뒤에서도 자세하게 나올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입지 선정인데요. 입지 선정은 이제 공간적 의사결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입지 조건을 알려주는 거죠. 입지 조건을 알려주고 입지 조건에 맞는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구글 어스를 탐험하게 합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 신들이 팀별로 분석한 입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한 다음에 학급 전체에서 입시 선정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학생들에게 줍니다. 주민과 도청의 오랜 협상 끝에 충북 음성군 맹동면 홍동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실제 매립장이 들었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은 해발고도 100m 이하의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 고속도로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곳, 호수와의 거리가 800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를 정해달라는 거죠. 이런 이제 시나리오와 미션을 받은 학생들은 팀별로 이제 구글어스를 탐험하면서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하고 왜 이 지역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고서를 꾸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고 이제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실 이런 입지 이슈들은 계속 있거든요. 실제 이슈들을 이용하면 좀 좋은 게 실제로 정부에서 이런 입지를 할 때 정부에서 실제로 결정된 사항과 학생들이 결정한 입지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실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입지 선정 문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트는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 같은 걸 할 때는 마트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도 함께 제공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통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SGIS인데요.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사이트인데 그런 데서 이제 통계값들을 좀 받아와서 시각화된 자료도 학생들에게 좀 주면서 이런 자료들과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마트가 어디에 입지하면 좋은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외계인에게 살기 좋은 추천하는 곳은 어디냐? 외계인의 어떤 조건들을 알려주면 좀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풍력 발전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A씨는 어디에 사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장모씨인데 나이는 34살인데 교사인데 결혼을 했는데 딸은 한 명인데 맥주도 좋아하고 도서관도 좋아하고 야식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삶의 모토는 뭐라도 되겠지다. 자 이런 사람은 일단 지역의 한계를 정해주고 이 지역의 한계 내에서 어디에 살면 좋을지를 학생들에게 스트리트 뷰나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스스로 정해보게끔 하는 거죠. 이런 건 정답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입지를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변화인데요. 구글 어스는 이제 오랫동안 1984년도부터 지역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적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 프로와 타이네스 등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타임넷은 한 번 더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어스 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구글 어스 엔진에 가면 뭐 데이터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이런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타임레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1984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지역의 변화의 모습들을 굉장히 시각화된 자료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미리 줄이거나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변화를 학생들에게 느끼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다이나믹하게 지리 변화를, 지역 변화를 잘 나타내주는 지역으로 영종도로 한번 가보면 예, 여기가 이제 인천 영종도죠. 예, 데이터 돌려보면 이제 1980년대부터 90년대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이 되고 간척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지역만 아니더라도 하나만 더 보면 여기에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지역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 지역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RR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구글 어스 엔진의 타임레스 영역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그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네,
타임레스였고요. 그러면 너희가 수업 시간에 뭐 도시화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열대 우림 파괴 같은 개념들을 공부했으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관찰되는 지역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발견식 수업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찾아서 뭐 캡처를 해서 뭐 글을 작성하라든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무엇이 어떻게 왜 변했는지에 대한 탐구학습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난 20년간 지구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경관이 변한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리 이해도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술융합 수업인데요. 구글어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다가 구글어스 아트라고 검색하시면 구글어스를 이용한 여러가지 예술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모스크바의 사진인데 도심지 사진인데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예술 작품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구글 어스 활용 디자이너가 되어서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경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 보면 구글 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논문에 있는 수업 사례인데요. 구글 어스의 경관들을 이렇게 오려 붙이고 이렇게 모자이크하고 짜짓기해서 포장지나 카페트 같은 것들 또 디자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예술과 지리가 좀 융합된 그런 수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공간적 시민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간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대안적 공간 시나리오를 창출하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아까 이만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커뮤니티 매핑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공간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사회 변화를 위한 연구와 교육과 행동을 결합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논문에 있는 자료인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는 장애인이 보행하기에 괜찮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를 투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장애인들은 투어하면 좋을지를 투어 경로를 이제 제작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우리 동네 공공용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동네 하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동네 청소년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등을 이제 커뮤니티 맵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유 지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금 더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공간적 시민성을 얻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사실 제 수업의 대부분의 활동들은 약간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이제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하여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조사하고 스크립트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공유하고 이제 확산하고 이제 피드백 받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활동들을 합니다. 여행 상품 개발하기, 구글어스를 활용해서, 아니면 데이트 코스 개발하기, 아니면 신혼여행 계획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줘요. 당신은 애인과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애인과 날이 맑은 봄날 토요일 아침 10시에 우리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둘이 함께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6만 원이다. 인터넷 지도 등 뭐 구글어스 등 지리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트 계획을 작성해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라 등으로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면 학생들은 자기들 공부했었던 지리 정보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수업을 해봤고요. 뭐 앞에도 잠깐 이제 보여줬었던 이제 여행자 기능, 구글어스의 여행자 기능은 이미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자료들을 수합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은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 수업에서 활용해 본 적은 없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충분히 수업의 곳곳에 교육과정과 연결이 된다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구글어스의 로딩 장면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로드 중입니다. 대기 몇 톤 중에 얼마가 처리되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 중에 얼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 몇 년 중에 얼마가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걸 볼 때마다 약간 지구의 어떤 광활함,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이걸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로드 중입니다. 43만 817개의 교실이 중에서 몇 개의 교실이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43만 817개는 어디서 나온 통계이냐면 우리나라 교원의 숫자입니다. 초등학교 19만 명, 중학교 11만 명, 고등학교 13만 명의 교원들이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수업하는 교실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구글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글과 관계가 있다면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로서 매달 8,000원씩 지불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이 작은 이제 파동들이 되어서 약간의 이제 무브먼트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실 현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예현 선생님 아주 내용이 듣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계시죠? 질문 있으면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교육자는 아닌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론이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 그 학교에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채점 불가능한 과제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수량화 어려운.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 의견 같은 거 그걸 어떻게 해소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뭐 간간이 교사 연수를 할 때마다 이 평가 이슈, 평가 민원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는 완전하게 객관화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완전하게 객관화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평가 활동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논술을 한다면 애들이 몇 줄을 썼는지 이 단어를 썼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객관적일 수 있으나 진짜 평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전문가인 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런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의 뭐 평가 기준들은 있지만 그 기준들에 대한 해석은 결국에 저의 전문성과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전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학생들 그 디바이스 사용에 대해서 이제 대응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도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 역량의 차이만큼 이런 테크놀로지 역량의 차이도 초등학교 때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1인 1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축되어 있고 교실마다 이제 무선 인터넷을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저희는 자유학기제라고 하죠. 자유학기제 수업을 1학년 1학기 때 3월 달에 몰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 역량에 관한 수업들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구글 문서나 뭐 MS 도구나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형평을 맞춘 다음에 실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 질문 있습니다. 아까 네. 하면서 봤는데 요거 아 네네 네. 이거 연도가 네. 최대가 지금 1984년도인 이유는 이때부터밖에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더 할 수가 없죠. 여기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네. 예. 더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밌게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뭐 컴퓨터 게임이죠. 네. 게임 아까 박예현 선생님께서 중간에 잠깐 넘어갔던 부분 살짝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게임 기반으로 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지리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중앙기독중학교라고 수원에 있는 학교고요. 꽤 기술 과목을 하십니다.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사실은 공간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리학을 좀 공부했었기 때문에 지리에 대한 관심도 있을 뿐입니다. 구글을 하지만 컴퓨터랑은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티셔츠도 그냥 혼자 만들어 입고 다닙니다. 귀에다가도 글씨도 새기고 다닙니다. 네, 글씨라도 뒤집어져 있어요. 왜일까요? 자, 저는 예, 구글로 수업을 뒤집는 교사, 네, 플립하는 교사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구글 에듀케이터로 있고요. 지지 사우스 코리아에서 펠로우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건축과 지질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마우스 클릭을 이게 막 3차원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뭐라 할까요? 3D 프린팅 하고요. 건축 모델링 하고 할 때 수업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또 그 공간감, 방위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을 좀 익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았던 것이 바로 지오게서라는 게이미피케이션 예, 플랫폼입니다. 자, 지도찾기 게임. 예, 여기가 어딘데 이거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막 많이 나와요. 지오게서 치시면은 하우투 막 하는 거 아, 지금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첫 지오게서라는 사이트, 전 요거 하나만 딱 할 겁니다. 지오게서라는 사이트를 딱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플레이어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들으시고 저랑 같이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2014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스웨덴. 네. 스웨덴에서 개발된 웹 기반.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정보, 지리 정보 검색용 게임입니다. 학생들이, 근데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구글 스트리트 뷰예요. 구글 스트리트 뷰에 의해서 제공된 지리 정보로 게임을 합니다. 아까 이만수 박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꼭 새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구글 스트리트 뷰로 많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잘 끌어와서 스웨덴에서 IT 기업에서 하나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찾아내는 내가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지도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지도에 뚱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를 뭘로 찾아냅니까? 주변의 건물들을 보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형태를 보고 이게 아랍인지 유럽인지 가옥의 형태나 또는 표지판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모자이크로 가려진 것도 있는데 영어가 써 있으면 또 러시아어 뭐 무슨 나라 말들이 써 있을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 식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침엽수림인지 그럼 북쪽인지 남쪽인지 아프리카나 뭐 이런 적도지방인지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장면이 하나 나오죠. 딱 봐도 누구 어디예요 여기? 앙코르와트 어디죠? 캄보디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쪽이 남쪽인지 북쪽이 서쪽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 뷰 맵에서 위치를 찾아서 딱 핀을 딱 박은 다음에 Make Guess 딱 누르면은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찍은 위치와 지금 이 지도의 이 위치를 거리를 뭐 100m 오차, 뭐 1km 오차, 몇 미터 오차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인데 깃발이 꽂힌 곳이 사진이 이미지가 나왔는데 제가 게스를 한 게 저기를 게스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네가 찍은 곳이랑 약 18km 떨어져 있다. 1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포인트는 4,943점 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점수가 줄어들겠죠. 자, 이거는 개인이 혼자 그냥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해서 총 5개 라운드를 어딘지 모르는 랜덤한 지역에 뚱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또 챌린지 모드가 있어요. 같이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제가 사실은 1대5가 아니라 5명 플레이어랑 해봤는데 지금 여기 몇 명이 다 들어와서 하실 수 있는지를 사실 테스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 겸 한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결과 제가 이제 제가 현수고요. 재현 김 제가 둘이서 혼자 해봤어요. 게임을. 그때만 1등 9,712점, 2등 3,272점. 그리고 제가 뭐 찍은 위치들, 지도 뜨고요. 이 사람 밑에 사람 누르면은 이게 순위가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챌린지 모드로 해서 우리 모두 한번 게임을 참여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Let's play. 자,
게임 사이트는요, 사이트를 쳐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자, 책임, 아,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먼저, 하나, 게임 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geoguessr.com 누르시면은 로그인을 합니다. 구글 로그인을 합니다. 지금부터 대도서관 게임 방송을 시작할게요. 이제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뜹니다. 브라우저 맵 뭐 누르시면은 왼쪽에 메뉴가 쭈르륵 있는데, 자, 지도의 지형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오피셜한 것들이 월드, 보면 여기 보세요. 난이도가요. 월드 눌러볼게요. 난이도가 하드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말로 생뚱맞은 데가 떨어집니다. 광활한 대지에 갑자기,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 소, 이 소가 사는 곳. 어, 식생을 보아도 뭐 이거 잘 티도 모르겠고. 물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동할게요, 이렇게. 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못 찾아요. 모르겠어요. 한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표지판이, 어, 이 가옥의 형태는? 어, 번호판? 뭐, 아우, 번호판도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어, 이 글씨, 어, 가렸네. 1972 단서 이거밖에 없어요. 아, 못 찾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기에서, 아니, 모르겠다, 찍자. 미국에, 어디, 왠지 캔자스 이런 데일 것 같아. 느낌이. 이거 미국 아니에요? 유럽? 나 그냥 해볼게요. 자, 캔자스라고 찍었어요. 아, 시티도 아니야. 저기, 뭐, 어디. 어디, 콜로라도 저기 사막 이런 데 없나? 아, 여기는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make guess. 누르면은, 말도 안 되는 데를 찍었다고 하겠죠. 예, 유럽이에요. 맞았어요. 덴마크네요, 덴마크. 그러네요. 집의 형태가 제가 잘 몰랐던 건데, 건축을 전공했는데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 지역을 딱 눌렀더니, 그 지역에 아까 그 지도가 이렇게 표현이 또 돼요. 어. 근데 봤더니 여기 써 있습니다. 왼쪽에. 란데르스, 중앙일란 지역.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여기 조금 여기를 보완하고 싶으면 얘를 딱 누르면은 여기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튼 요거는 넘어갑니다. 자, 33포인트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넥스트 라운드 딱 들어가면은 또 웬 또 이상한 곳을 또 떨어졌네.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게 이건 하드하기 때문에, 게임이 하드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과 할 때 이렇게, 그리고 좀 의미도 많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될까요? famous place라는 게 좋습니다. 또 다양하게 미국 내에서 유럽 연합 뭐 저기 영국, 네덜란드 각 지역별로 뭘 해 갖고 더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뭘 맵 해 갖고 더 볼 수도 있고요. 파퓰러한 것들을 찾아서 하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기에 난이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중 미디움. 미디움. 빨간색이면 하드고요. 여기 이지 있네요. 뭐 이지 이런 거. 이지. 사실 제가 좀 이따 이지 할 거예요. 그리고 famous place all over the world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하되 어 한번 서울 해볼까요? 서울? 시간, 서울 검색하면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네, 시간은 없는데 챌린지 모드 할 땐 시간을 설정합니다. 제가 2분으로 설정해놨어요. 좀 이따가 같이 할 건데 서울 찾으면은 서울 딱 들어가 봅니다. 미디움 정도 되네요. 챌린지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을 설정, 예를 들면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은 아이고 챌린지 하면은 시간, 타임 리미트를 내가 제한 시간을 몇 분으로 줄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플레이로 해서요 가보겠습니다. 어휴, 이게 어디야? 봤더니 이제 전화번호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몇 번 길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서울인데 서울에 여기가 어딘지 저 골목보다 약간 대도로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동네에 이화 말고 준영이네. 아, 명인 부동산 1번지 어? 765 서울은 서울 765. 아니 근데 대도로로 나가야 돼요. 우선은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렇게 골목으로 되면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래 있었던 위치를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찍어야 되는 곳을 내가 막 찾다가 보니까 저기 갔더니 어 남대문이야 했는데 제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원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지금 되게 어렵다 이거 진짜. 자, 어 맞네요. 남대문 맞네요 진짜. 아 남대문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남대문은 맞는데 문제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기 요 깃발 왼쪽이 깃발이면은 다시 홈 리턴 별로 리턴합니다. 다시 눌러서 그 지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을 이 지도상에서 요 핀 딱 고정시켜 놓을게요. 메이크 핀 해놓고선 요 길을 길의 번호 뭐 몇 번 길 이런 거 알아가지고
대략 남대문에 남대문 어디 있습니까? 남대문 회원 회원 그게 어디 아니에요? 회원이 남대문 아니에요? 저 말해주세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그런 거 승용문 여기네. 여기에서 왠지 이쪽 정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해볼게요. 아, 골목 더 골목.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찍었더니 네 한 3.4km 떨어진 곳에 원래는 여기라는 거고 제가 여기를 찍은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을 다 넥스트 라운드 하면은 사실 힌트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자 이런 거 이제 도로명 번호를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거 할 때는 아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이정표 아이고 너무 맞다. 있네요 여기 성미산로. 성미산로가 어딜까 검색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런 거 여기 홍대 연남동 홍익대 정면이 홍익대고 망원동이고 여기가 네 그럼 여기 마포네요. 마포 마포에 홍익대를 정면으로 가고 가고 망원동이고 뭐 대략 이렇게 또 눌러서 근데 이거를 진짜로 잘하잖아요. 한 10m 막 5m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좋을 경우에 제가 그냥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한 700m 떨어진 곳이네요. 이 정도면 잘 맞춘 거죠. 자, 근데 좀 쉬운 게 나오면 좋은데. 네. 야, 이것도 모르는 웬 골목 이렇게 골목 나오면 진짜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라운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5라운드까지 제가 아무데나 찍고 맞춰볼게요. 땅 찍고 그냥 해볼게요 아무데나. 자, 4라운드 끝났고요. 3.4km. 어, 그래도 대충 맞았어요. 아,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저번 해봤어요 여기. 여기에요. 서빙고. 어 아니다 여기 어 아니다 안 해보는데 한강이네요. 자 아무나 찍겠습니다. 용산 근처라고 생각하고 찍었어요. 네 어우 대충 맞았어요. 2.1km. 자 딱 끝내면은 내가 총 아이고 아직 다 끝났네. 네, 아무나 찍고 하면은 뷰 서머리 뭐 잘 찍었어요. 해서 자기가 총 얻은 토탈 점수를 보고요. 플레이 세이브 마이 저기 맵을 다시 세임 다시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 수도 있고 예, 다른 지도를 또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미리 챌린지 모드는요. 자 상단에서 여기에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 페이머스에서 여기 페이머스에서 챌린지를 누르면은 시간 설정을 뭐 한 3분 40초 이렇게 하고 넥스트에서 요 주소를 카피해서 뿌립니다. 어디다가 뭐 올리시면 되겠죠. 구글 클래스룸이나 뭐 이런 데 올려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이 URL 너무 길잖아요. 선생님들 못 찾아가세요. 그 다음 스타트 챌린지 딱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뷰틀리로 살짝 가볍게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브라우저 키시고요. 위에 상단에 비틀리 비 아시죠? HTTP 안 해도 돼요. 아직도 따따따 하시는 분 없으시죠? HTTP 안 해도 되고 bit.ly 그다음에 오늘 날짜 챌린지 그냥 외워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링크를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알 것 같아요. 자 이거 저도 해보겠어요. 근데 한 판 하면요. 다시 링크는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다시 bit.ly 슬래시 하시고 2019년 3월 9일 챌린지 준비되셨으면 기다리세요. 속도는 차이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다섯 라운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한번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고 로그인 저는 저기가 돼 있어서 로그인이 돼 있어서 됐는데 이거 구글 로그인 하셔서 한번 준비해 볼까요? 되게 쉬울 거예요. 다 많이 가본 곳이에요. 스타트 챌린지 누르면 시작합니다. 안 되세요 혹시? 다 되세요? 안 되시는 분? 네. 속도 차이는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장소가 저 이거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저 여기 어딘지 알아요. 기후를 한번 보시고 나무의 식생과 왠지 느낌이 푸조다. 유럽이다 유럽. 유럽 프랑스. 이 다리는
프랑스 로봇. 자, 프랑스 남부입니다. 니스? 어디라고요? 프랑스 남부. 자, 아시겠죠? 이렇게. 자, 선생님들, 이 지도가 자꾸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작아져요, 다시. 이거 핀 딱 고정해 놓으면 편합니다, 이거. 핀 딱 고정해. 이거 눌러서 핀을 고정시켜 놓으시면은 지도가 커져 있어요. 저 한번 찍어 볼게요. 저는 여기 남부, 프랑스 남부. 근데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면 돼요. 어? 내가 잘못 찍었나요? 아, 네. 그쵸. 저 잘 찍었어요. 여기. 자, 네스트 라운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위에 초 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2분 56초. 여기 유명한 관광지죠? 자,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페이머스한 장소라고 했어요. 여기 많이 보신 곳 아니세요? 유럽 갔다 오신 분도 혹시 E로 시작하는 나라에 많이 가본 이탈리아에 어디 많이 보는 곳인데 이탈리아의 피렌체? 피렌체 본 무슨 다리인데? 아, 아, 네, 맞죠? 제가 여기 네, 제가 있네요. 네. 다리 하나를 잘못 선택했어요. 네, 이렇게 전 지금 선택한 것과 인도. 자, 빨리 다섯 라운드 빨리 끝내십시오. 자, 세 번째로 야, 이거 후버댐이네요. 그쵸? 딱 봐도 아는 후버댐. 미국 콜로라도 강에 있는데 그 또 그 강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봐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후버댐이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가깝죠? 맞아요? 아시는 분? 네? 미국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이렇게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어요. 후보댐 안 가보셨어요? 어디? 아, 여기 있다. 후보댐의 정확한 위치까지 한번 가볼까요? 몇 미터로 맞출까? 여기 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요 카메라, 이 아저씨가 카메라를 찍고 있는 여기가 후보댐의 가운데까지, 아, 약간 오른쪽? 이 정도? 이 정도? 긴 위? 자, 얼마나 저 맞췄나 보겠습니다. 와우! 와. 이게, 야, 보세요. 이 정도. 원래 위치는 이건데, 제가 이 정도. 아이고, 이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 아, 이거 저기네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 어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겠죠? 그렇죠?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상. 여기 있다. 그리스도 구속자 여기. 근데 또 요거에서 또 더 디테일한 장소를 찾아볼까요? 어떻게? 자, 예수님의 오른쪽 뒤에요. 오른쪽 뒤. 얘가 뷰가 어느 쪽이, 아, 여기 오른쪽 뒤. 요 정도의 레스토랑이 있는 것 같은 곳 정도로. 아, 레스토랑. 자, 얼마나 맞췄나 보겠습니다. 어? 아, 이게 저 아니죠, 이거죠. 네. 저 요거. 네, 14.4m 오차 있었습니다. 자, 넥스트 라운드. 저는 마지막입니다. 아까 나왔던 저기네요. 앙코르 와트네요. 그쵸? 자, 막 이동을 했어요. 근데 다시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홈 버튼, 요거, 리턴. 스타트 눌러서 갑니다. 이곳은 앙코르와트가, 근데 앙코르와트가 이거 뭐죠? 캄보디아에 어디 있죠? 시엠립? 아닌가요? 아시는 분. 지리적으로.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캄보디아에 어디죠? 프놈펜이 아니라 모르겠다. 그냥 자, 네. 프놈펜이 아니라 맞네요. 여기 네, 이것도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 뷰 끝냈어요. 그 다음에 다 끝냈습니다. 이제 쇼 풀 리절트를 누르면 모든 사람들의 결과가 이제 보여질 거예요.
자, 즉 1등, 자 1등입니다. 사실 저 한 번 예습했어요. 자, 히터 1등이고요. 2등, 3등, 4등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죠? 자, 만약에 다시 지금 누군가 또 막 완료하신 분 있잖아요. 리프레시. 리프레시 누르면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네, 이렇게 1, 2, 3, 4, 5, 6. 자, 이거 왜 했을까요? 상품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1등 저는 빼고요. 자, 2등. 아, 좀 더 보겠습니다. 다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리프레시를 계속 누르면서 혹시라도 2등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 바뀌었네요. 2등 진원정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계속 리프레시 눌러보면 또 혹시라도 누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지금 피터 저의 결과를 보는 거고요. 진원정 선생님을 누르면 2분의 결과가 보입니다. 1번 지역에서 약 91km 틀렸고요. 204km 틀렸고요. 100m로 맞췄네요. 110m 3.3km 이렇게 얼마 만에 맞췄는지 뜹니다. 또 김주영 선생님 둘러보니까 김주호 선생님도 여기 이렇게 뜨죠. 결과들이 이렇게 뜹니다. 리프레시 할게요, 다시. 네, 지금 여전히 진원정 선생님 2등, 정진원 선생님 2등, 김주호 선생님 3등이에요.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3등까지만. 상품 3개? 3개만 쓰겠습니다. 네. 3등까지 안 바뀔 것 같습니까? 2등, 3등. 자, 이거 집에 가셔서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활용해 보세요. 너무 재밌게 수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렇게 해보셨어요, 박연 선생님? 네, 네, 네. 이렇게 뭐 되게 재밌게 하셨습니다. 자, 상품 2등 받으신 4등까지 드려야 되네요. 제가 1등은 제가 안 받고요. 여기 4등까지 해서 SBY. 자, 1등 저 빼고 1등 하신 정진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선생님 길이 감각이 아주 뛰어나시고 공간과 이 명소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하셨습니다. 2등 하신 김주영 선생님, 네, 김주영 선생님도 탁월한 길이 감각과 네, 식생과 모든 그 문화를 잘 파악하신, 그 다음에 뭡니까? SBY 선생님, 네, 선생님, 네, SBY 선생님 역시 탁월하게 잘 살리셨습니다. 지금 되게 이지한 걸로 한 거고요. 조금 더 뭐 미디엄 하드 뭐 연습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검색해보면 서울 뭐 웬만하면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나오는 그 지역명을 찾아보셔서도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프로를 하면은 안 뜨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오른쪽 위에 이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요 얼굴도요. 사실 아까 찍고 봤더니 이게 나야 너야 누구야 모를 수 있잖아요. 줌인에서 보지 않는 한. 요거 누르면은 여기에서 얘를 에디트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예요. 이거부터. 자, 그리고 프로 이렇게 고 프로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저는 굳이 이거를 뭐. 예. 그냥 무료로 해도 얼마든지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 뭐 예,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밑에 살짝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여기 근데 광고가 조금 이상하게 뜰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여고생이에요. 뭐, 살짝 있습니다. 네? 질문 네, 재밌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